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청춘방랑에 등장하는 몇 장의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얼마 전에 나왔던 저의 책 청춘방랑입니다. 어떤 분들은 방랑청춘으로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방랑청춘으로 읽으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뭐 청춘방랑이나 방랑하는 청춘이나 청춘의 방랑이나 뭐 그게 그거이긴 하지만 실제 제목은 청춘방랑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이 책에는 챕터가 3개가 있고 3개가 끝나는 부분에 사진들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건 중간에 있는 사진이고 이건 또 마지막 챕터에 있는 사진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챕터에 있는 사진과 첫 번째 챕터에서 마치 보지 못했던 사진들을 마저 보지 못했던 사진들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 보니까 어디 모텔 같아요. 그죠? 모텔 사진. 제가 찍은 사진이니까 모텔인 건 빤히 알고 있겠죠. 모텔 사진입니다. 그냥 찍은 게 아니고 여러분 자동차에 썬루프를 통해서 찍었습니다. 썬루프가 또 색온도를 낮추기 때문에 푸른색으로 떨어지고 이미 흐린 날이고 그죠? 카메라의 조작은 언더로 걸려 있고 필름은 슬라이드 필름을 쓰고 있고 디지털이 아니에요. 슬라이드 필름을 쓰고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푸른색으로 떨어지는 사진을 찍을 수 있죠. 제가 하루 묵고 나온 모텔의 사진입니다. 그냥 뭐 이런 모텔에서 묵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사진은 모텔의 정면을 찍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건 저는 그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모텔에서 1박했어 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죠. 그런 얘기를 찍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당신 사진 말이야. 그 뭐 모텔 사진 그거 보고 말이지. 나는 감동이 전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약간 사진에 대한 아직 그 공부라 그럴까 사진을 뽑는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웃기는 예인기도 하지만. 피카소가 전시를 하고 있는데 기부인들이 와서 구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부인 중에 하나가 피카소에게 좀 난책하는 기부인이죠. 당신 말이야. 당신 그림 보니까 전혀 감동이 없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피카소가 또 보통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피카소가 하는 말이 그래. 뭐 이해해. 근데 말이야. 나 말이야. 당신 보니까 전혀 꼴리지 않아. 그렇게 응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당신의 그림을 보고 전혀 감동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큐비즘에 대한 역사적 이해, 그죠? 사회적 이해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고전적인 방식으로 그림을 이해하던 그 방식 그대로 피카소의 큐비즘을 들여다보면 전혀 이해하거나 감동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작품은 어떤 감동이 있느냐 그러면 아 이렇게 변화할 수 있구나 이런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낼 수 있구나 할 때 지적인 감정이 따라오죠.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가 또 열리잖아요. 그런 교두보를 마련한 것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감동이 필요한 거죠. 고전적인 이미 그림을 정말 섬세하게 그린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 내러티브가 얘기가 있어서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를 감동시킨다든지 구전에서 듣던 것을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의 이해라든지 그런 식의 이해도가 있는 사람이 그냥 큐비즘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피카소가 한 응대가 참 재밌잖아요. 피카소가 당신 말이야 내 그림 보고 그럴 수 있어. 근데 나 당신 보고 전혀 꼴리지 않아. 이렇게 말했던 것은 그것은 기호와 기호가 만나야 돼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기호는 기호학의 기호가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기호와 당신이 좋아하는 기호가 스파크를 일으켜야지 좋아할 수 있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싫어한다고 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좋아한다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거를 들여다보면 전혀 이해하기 어려워. 그건 너 자세 잘못된 거야. 이런 것을 지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제가 여러분한테 감동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진이 왜 여기에 실렸냐 하는 것을 이해할 때, 아, 지적인 감동이구나, 또는 감성적인 감동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청춘방랑이라고 하는 책에는, 여러분 글을 읽어보셨으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대단히 잔잔하면서 묵직하고 촉활한 분위기의 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분위기에 맞는 이미지의 컷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분위기에 맞는 이미지 컷을 제가 넣어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글대로, 글을 설명하지 않잖아요. 사진이 글을 설명하지 않아요. 사진이 있으면 글이 또 사진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잔잔하고 묵직하고 대단히 10년을 가리키는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글이 등장하고 있고, 그의 버금가는 푸르고 짙은 이야기들이 계속 사진들로 나열되어 편집되어 있어요. 자,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저의 책을 편집하는 저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거를 통째로 이해가 되고 그게 보였을 때, 아, 이 작가가 이러이러한 것을 구현하려고 했구나. 그런데 그게 자기가 이해가 되어서, 아, 이렇게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냈구나. 참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단 한 장의 사진을 보고 당신 말이야, 당신의 사진에 대해서 별로 감동 먹지 않아.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피카소와 똑같이, 응, 나도 나한테 걸리지 않아. 이런 말과 똑같은 행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사진 찍고 뭐 할 거야? 당신 사진 찍어서 뭐 할 겁니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방송된 적이 있죠.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수한 사진을 찍고 저 역시 무수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찍는 무수한 사진은 컴퓨터에 저장이 되고 제가 찍은 무수한 사진은 어떤 형태든지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발표하는 무대와 목적에 부합되어서 책으로 묶이든지 전시장에 전시가 되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죠?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제가 며칠 전에도 사진 심사를 다녀왔습니다. 사진 심사의 제목이 낙동강이었어요. 주제가 낙동강. 근데 그 주제에 부과되는 설명들이 뭐였냐 그러면, 낙동강에 살고 있는 삶, 사람들의 삶을 좀 더 경쾌하고 밝고 강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들을 찍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낙동강의 주제였습니다. 그렇게 찍는 사진을 원하는 전시장이죠. 그러면 아무리 좋은 사진이라도 그 의도에 부합되지 않으면 낙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사진을 찍을 때 그 당이한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어떠어떠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어떠어떠한 글과 매칭을 시킬 거야. 그래서 그것이 기존의 장르에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또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든지 하는데 이것이 쓰여질 거야 하는 분명한 자기 역할을 부여해 준다는 거죠. 그 부여한 그 역할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역할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낸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큐비즘 같은 것을 보고 이해하거나 우리가 감동을 먹을 때 큐비즘 자체의 그림, 우는 여자 하는 뭐 그런 그 그림 자체가 너무 우리를 가슴을 때리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방법론에 대해 박수를 치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원의 그림, 수련도 마찬가지예요. 인상파의 그림 있잖아요. 그거는 고전적인 그림의 세계에서는 인상파는 아무장 쓰잘데 없는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인상파가 새로운 세계를 열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고, 그냥 고전의 세계에서 가치를 두고 그냥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 나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나?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으며, 거기에 매칭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도 역시 푸른색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발일 거예요. 발 아니고 모기장입니까? 알겠죠? 모기장을 통해서 낮에 밖을 찍은 건데 역시 언더로 찍었습니다. 그렇죠? 언더로 찍은 게 밤 같죠? 밤 같은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구름이 두 덩어리 정도 떠 있고 전선이 지나가고 모기장에는 말로 할 수 없는 떼들이
그죠? 때가 찌어서 얼룩이 생성되어 있고. 자, 저걸 왜 찍었니? 아니, 너, 네가 찍는 주제가 뭐야? 네가 찍은 소재는 모기장인 거 알겠는데, 그럼 네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저렇게 허무하게 떼 있는 구름과 때가 끼어가는 청춘의 얘기를 나는 담고 싶어. 그리고 푸르고 푸른 청춘의 얘기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어. 그리고 이것은 청춘방향이라고 하는 책에 쓰일 거야. 그게 나오는 글들과 함께 시너지를 일으킨 데 쓰일 거야. 라고 작정을 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 단 한 장의 사진을 가지고 정말 대단한 사진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혹시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를 보고 큰 그림 속에서 이 사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또 이 사진도 역시 이 푸른 하늘에 그저 눈이 많이 내렸었어요. 저 그리고 빨간 깜빡이가 등이 깜빡깜빡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 사진을 찍으려고 저 밑에서 여러 번 타이 샷터를 눌렀던 기억이 납니다. 오래전의 일이지만 20년도 전의 일이죠. 근데 저렇게 어두운 것은 아니었어요. 저렇게 어두운 날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저는 저 분위기, 제가 느끼고 있는 그 글쓰기와 관계되는 분위기를 잡아내기 위해서 한 두 조리개 정도 이상을 언더로 걸고 찍었습니다. 작가의 의도가 분명하죠. 그죠? 저는 저기 있는 전부 저기에 그 교통 신호대가 있어 하는 걸 찍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깜빡이는 것은 시린 눈을 뜨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말을 찍기 위해서 저걸 찍은 거예요. 깜빡이는 것은 시린 눈을 뜨기 위함이다. 어떻습니까? 청춘이라는 것은 눈이 시리잖아요. 그죠? 세상은 정말 신기한 것들 가득한데 어디로 가서 무엇을 잡아야 할지 모르는 그런 청춘의 방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랑 중에 눈을 바로 뜨고 나의 갈 길은 어디고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며 나의 종착지는 어디인가 이런 걸 생각하는 시기잖아요. 그 시기의 분위기를 느끼게 할 수 있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언더로 찍고 그죠? 색온도를 낮춰서 찍고 그렇게 해서 저 작품을 완성해서 책의 표지로도 쓴다든지 또는 포스터에도 쓴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저 이 사진 하나의 완성도가 높니 안 높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큰 그림을 통해서 한 장의 사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왕관이 다이아몬드로 장식되어 있는 왕관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왕관의 가장 중앙에는 큰 다이아몬드가 있죠. 큰 다이아몬드가 중간에 박히는 자기 역할이 있으면 그 주위를 수놓는 수많은 다이아몬드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한 다이아몬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작은 다이아몬드 하나가 빠지면 형이 일그러지잖아요. 전체적인 밸런스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큰 다이아몬드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왕관이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는 작은 다이아몬드 하나하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찍은 청춘방랑이라는 책에 들어가는 이 다양한 사진도 모두가 모여서 하나의 그림을 만든 수도 있구나. 사진이 한 장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 장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를 향해 얘기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좀 더 청춘방랑을 글과 사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청춘방랑의 앞장에는 제일 첫 번째 챕터에는 10장의 푸른색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편에 나와 있는 사진이고 2장에 들어가면 다음 사진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다가 보이고 바닷가에 슬슬이 폐차단 같은 것, 뭐 배들이 다 정박해 있어요. 그냥 자기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배들이 나가서 배가 나가서 떠돌아다니고 고기를 잡힌 뒤에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철 지난 자기 역할을 다 한 밭이 이게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저기 바람이 불고 있고 거기에 사진을 찍고 있는 젊은 날의 김홍이. 그는 저기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사진에 대한 좀 더 다른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담배 사러 들어갔던 가게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 건너편에 보면 한 여성분이 서 있고 그게 버스 정류장인 것 같아요. 저분은 어디 시내로 가는 아니면 다시 시골로 들어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담배 사러 갔다가 그 안에서 밖을 보고 슈팅을 한 거죠. 역시 노출은 언더예요.
그렇지만 철길 저기 아스팔트나 그 주위의 것들은 적정 노출로 잡혀 있죠. 왜 찍었을까? 왜 저기서 작가는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게 사진에 대한 공부 중에 공부이기도 합니다. 아니 이 사진 말이야 구도가 어때? 뭐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지만 도대체 저 작가는 저기서 뭘 찍고 싶었을까? 음? 저기 한 여자가 하나밖에 없는 저걸 왜 찍었을까? 나라면 같은 장소에 있었으면 저걸 찍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사진에 대한 일련의 깊은 공부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봇대가 그죠? 있어요. 저는 전신주가 있든지 전선이 있으면 잘 찍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잘 찍죠. 그런 사진을. 왜냐하면 전봇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전봇대는 한 사람의 개인이고 전선은 그 개인을 엮어가는 어떤 인연관계 같은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냥 뭐 전봇대를 대가면 내가 늘창 말씀드리잖아요. 사진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은 인덱스다. 무엇인가를 가리킨다. 그죠? 전봇대 자체로만 보면 재미가 없다. 그렇죠. 전봇대 자체를 찍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봇대 자체로만 보지 않고 그걸 의인화해서 볼 수 있다면 좀 더 다른 형태의 안목으로 사진을 읽어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몇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죠? 그러면 제가 전봇대가 이렇게 짱짱해 서 있는 것을 보고 찍는 것은 한 개인이 한겨울의 바람 속에서도 불하지 않고 서 있는 것. 그리고 당신과 나는 연결되어 있어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 했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청춘방랑을 하면서 나 이렇게 외롭고 혼자 돌아다니고 있지만 난 당신과 어떤 형태든지 연결되어 있을 거야 하는 일종의 신념이거나 그를 신념하는 과정이거나 또 그것도 아니라면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외로운 청춘의 이야기는 아닌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은 보십시오. 이거는 변산반도를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작은 경찰 초소였습니다. 지금은 이게 없어졌을 거예요. 얼마 전에 갔더니 안 보이더라고요. 그 사거리인가 오거리인가 뭐 삼거리인가 작은 사거리인가 작은 길이 하나 있어 사거리인지 좀 확실히 생각이 안 나요. 정확하게는 큰 길은 세 개밖에 없는 삼거리 쪽이었어요. 거기에 있는 경찰 초소 아무도 없는 경찰 초소 안을 들어가서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경찰에 남자 경찰과 여자 경찰의 이 만화 이게 뭐라 그럽니까? 이제 그게 등장하고 얼마 안 됐을 시즌이었겠죠. 그죠? 저 안에 왜 들어갔을까? 내가 방황하고 이렇게 헤매고 돌아다니는 것조차도 얼마 있지 않으면 끝날지 모른다는 자신의 예언 같은 걸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 작은 교통 통제하는 이 작은 이 건물도 아니고 하나의 무슨 집 같은 게 없어질 것이라는 그런 예언 같은 것을 찍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진은 여러 가지 형태로 자신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 장일 때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전달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 장을 통해서 그것을 펼쳐놓았을 때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꾸며나가게 되는 것이죠.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마지막 사진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진. 여러분 파도가 쳐서 들어오는 걸 찍는 분들은 참 많으실 겁니다. 저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사진을 많이 찍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캡션을 뭐라고 썼냐 그러면 밀려오지 마라. 이미 젖은 사랑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밀려오지 마라. 나는 이미 젖은 사랑이다. 당신이 나한테 구할 것이 있다고 해도 나는 이미 젖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드릴 것이 없다. 나는 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다 주었고 이제 줄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저기는 아마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은 아마 제가 일본에 있어서 일본에 있을 때 저와 함께 저를 자신의 딸과 결혼시키고 싶어 하시던 다나카라고 하시는 어르신의 그 부탁 우리 집에 딸이 셋 있으니 그 중에 아무나 선택해서 데리고 가도 좋다라고 했는데 그 부탁을 듣지 못했어요. 그때 저는 또 다른 연애 상태에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옛 기억을 생각하면서 사진을 들고 있었던 거죠. 그때 등장했던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누구나 찍을 수 있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뭐 기가 막힌 세복에 찍어서 드라마틱한 그림은 아니에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춘방랑이라는 책에는 딱 들어맞는 사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딱 들어맞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부단히 제가 노력했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김모희 그런 네 잘 찍은 사진 뭐 있나? 물론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좋은 형태의 사진들을 찍죠. 그러나 제가 청춘방랑이라고 하는 책에 쓸 사진으로서는 이 사진보다 더 적합한 사진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는 느낌이냐, 논리적인 이해냐, 사진이 한 장 있으면 그 안에 이론적인 질문, 내용에 관계되는 질문을 할 수 있고 이것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니, 이것은 무슨 뜻이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으면 또 어떤 사진은 이것을 보고 무엇을 느꼈습니까? 감성을 통해서 질문하는 사진이 있고 논리적 이성의 답을 얻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사진은 그렇게 양자로 갈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면 어디에 쓸래? 라고 제가 물었을 때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이야기, 자기가 말하고 싶은 어떤 주제에 부합되어지는 것을 연속적으로 찍어 나갈 수 있는가? 이걸 일관성이라 그랬죠? 연속적으로 찍어서 묶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저의 질문이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 사진들의 답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네, 아직 청춘방랑 나와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셔서 지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예, 찍은 양보다 여러분이 구매가 속도가 더 빠르기를 바랍니다. 또 아직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청춘방랑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 한 권이 완벽한 하나의 작품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진 잘 찍는 법이 이론서라면 이 책은 그 이론을 압축해둔 하나의 결과물입니다. 결과물로서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23장의 사진이 예, 또 얼마 있지 않으면 제가 서울에서 1월 9일 날 반도 카메라에서 전시 오픈 7시에 할 겁니다. 그럼 그때도 책을 못 구입하신 분들은 책에 대한 사인회도 함께 할 것이고 마치면 디프리도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